입니다. 오늘은 이 캠핑차 안에서 요리를 할 거예요. 간단해요 요리는. 파스타를 반찬들은 이제 잘게 잘라 주시는데 이렇게 잘라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름기가 있는 게 들어가는 게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라 줍니다. 다 잘라 주고 지금 불에 프라이팬을 여기 불 비춰주세요. 여기. 물은 지금 벌써 끓고 있죠. 그러니까 좀 지금 소스가 이미 프론토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 아마리트리차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. 이미 저기 완전히 저거 이거 안 집어넣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좀 더 쫄깃쫄깃한 이 돼지의 얼굴 살이 들어가야 볼때기 살이 들어가야 집어넣고 예 물은 끓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 물은 지금 팔팔팔팔 끓고 있죠. 팔팔팔 끓고 있는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 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거야. 소금을 적당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마치 눈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이제 요거는 금방 돼요. 요것만 고실고실하게 예 로스팅하면 되니까 파스타 안토 관토 그라미 첸토 그라미 첸토 친코 안타 알로라 파모 잡아서 안토니오 100g 150g 오늘 주죠. 밖에서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협조하니까는 안토니오 150g 저 100g 해가지고 250g 정도 그러면은 요 한 주먹거리 되거든요. 요거를 보십시오.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. 예 그럼 이제 알아서 살살살 익고요. 지금 이 냄새가 이 환상적입니다. 이 환상적인 냄새를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맛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다 돼요. 옛날에는 이게 많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주워서 먹느라고 벌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네. 적당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먹어보면 알아요. 이게 먹어보면은 쫄깃쫄깃한 맛이 나오거든요. 요거를 아주 좋아요. 짭짤하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엄청 나온답니다. 이 기름이 엄청 나와요. 이게 돼지 기름이에요. 다. 그러니까 따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. 오로지 이 세 가지. 이때 이제 여러분 준비된 아마트리차나 요 슈퍼에서 구입한 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. 짠. 또 이 향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압도적이에요. 이 향이 예, 이미 이 소스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. 거기에 이제 이 완벽한 이 볼때기 살하고 조합이 환상적으로 되죠. 거기다가 물을 살짝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. 그래서 쉐크쉐크 흔들어주세요. 뭐 좌로 흔들든 오른쪽으로 흔들든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같이 예 여기다 파스타 다 삶아지면 이 안에다가 제가 다 할 거거든요. 예. 요 상태로 불 줄인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미 파스타는 이제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겠죠. 예.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치우고 예. 요 파스타의 3끼 정도가 몇 분이냐면 9분입니다. 9분. 꼬뚜라. 여기 보시면
9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때 이미 빼버려요. 그래서 이 프라이팬에 이 소스하고 합작을 시킵니다. 그래서 뚜껑 닫지 마시고 뚜껑을 닫아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요 살짝 요 정도로만 해놓게 심지가 예. 심지가 있으면서 완전히 부들부들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로 탱글탱글탱글 할 정도가 되면은 거의 7분 8분이면 됐거든요. 요거를 먹어봐도 알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건지는 거죠. 요거를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건집니다. 건지는데 살짝 요 물을 남겨놔야 돼요. 이유는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탈탈탈탈 그냥 건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물도 완벽 이제 강하게 올리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. 예. 하나 갖고 안 되죠.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안 되죠. 예.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갖고 여러분 짜장면이나 면 하실 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물 만져 디퓨 물 만져 디퓨 마냐 이뚜 보이 만져 델로도 여러분 엄청 맛있게 됐어요. 엄청 맛있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정말 요 소리 들리세요?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요런 소리 요런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. 요런 소리가 안토니오 지금 벌써 다 먹었어요. 더 달라고 지금 메띠꽈 라는 게 이게 메띠꽈 라는 게 더 줘 라는 뜻이에요. 그놈의 눈 들어오고 감사합니다. 웅뽀디? 로마노 빼고리노 로마노를 안 주면은 예 난리가 나겠죠. 빼고리노 로마노 로만치즈 로만치즈 영접하시고 예. 이렇게 이 캠핑차 안에 이게 여러분 캠핑차 안에 이게 일이 다 이게 재청소해야 될 게 많아요. 그래서 살살살살 해야지 안 그러면은 요 밑에 딱 이게 카펫 구멍 이거 다 이거 닦아야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예. 빼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제 거. 나머지는 다 제 거. 아무래도 언니한테 누가 하려다 브렐라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습니다? 여러분, 저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, 요 플라스틱.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, 너무 맛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또, 쪽쪽쪽 합니다. 왜냐면 감사의 뜻이에요. 뭐, 저희 나이에 뭐, 다른 거 있겠습니까?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. 이런 뜻이에요. 나는,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, 뭐, 젤라또를 먹다가도 갑자기, 이렇게 이 파이 아무래디 맞추고 한두 파이 맞추 묵구차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해달라는 거고 오른쪽에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오른쪽 해달라 그럴 때 오른쪽으로 아시니스라 데스라 아데스라 다반티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특히 젤라또 먹다가도 기분 좋으면은 이렇게 감사의 뜻이에요.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뜻. 예. 여러분 너무 맛있고요.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딱 갖다 버리면 돼요. 너무너무 편해요. 원래 플라스틱 사용하면 사실 안 돼요. 안 되는데 이동하면서 접시 닦고 못 닦고 지금 냄비 닦고 지금 후라이팬 닦는 거 큰일이에요. 그래서 간단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와인도 이동하기 좋게 저번에 그 예시 갔을 때 친구 안토니오 친구 예시 그 농가 갔을 때 선물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케 비앙코라고 해가지고 여기 마르케 비앙코 마르케주에 베포너주 해가지고 이동하기 좋게 딱 여기 수도꼭지로 돼 있어요. 수도꼭지로. 그래서 요거를
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만 누르기만 하면 돼요. 누르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.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로만 있으면 이게 다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. 근데 이거 딱 컵 받침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해가지고 그리고 안토니오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오로지 물. 예. 그렇게 해서 오늘 요리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파스타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. 이렇게 이 부가티니 요 지금 요 상태가요 여러분. 지금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. 이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적정 양만 딱 해서 해도 이건 맛있어요. 그리고 씹는 식감이 아주 좋아요. 파스타가 일단은 입에서 살짝 감겨요. 이 돼지 삼겹살 그 훈제한 그거로 이제 아마트리차나 이 파스타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가격 면에서 월등하게 비싸요. 이 관찰레가. 그렇기도 하고 또 진짜 진정하게 이 마트리차 맛을 아마트리차나 맛을 아는 분들에게는 삼겹살이 아닌 돼지 골때기 살이 최고입니다. 거기에 파스타. 동네 이름이 바로 아마트리차나라고 해서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아마트리차나 아무래도 로마 카사노스라고 한 또 디스탄자. 아마트리체. 130km. 카사노스라. 거의 120,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지진으로도 거기 아주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인데 그곳에서 시작된 게 이 동네 이름은 아마트리체라는 동네예요. 거기서 만든 파스타, 그 동네에서 먹는 파스타라고 해서 아마트리차나가 된 거죠. 이 이탈리아 이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파스타 종류의 한 종류입니다. 맛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도 꼭 굳이 이 부가띠니라는 파스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파스타로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. 리가톤이 있죠. 구멍 뻥 뚫려가지고 줄 쳐져 있는 거 그걸 해도 맛있어요. 그걸 해도 맛있고 소스 수고만 맛있으면은 파스타는 아무거나 해도 맛있어요.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이 파스타는 이 수고가 맛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없을 때는 또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성들의 또 새로운 발견이잖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고 났을 때,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저도 이제 다 먹었어요. 사실은 제가 관찰레를 더 좋아하거든요. 이 불대기살을 사실은 제가 다 먹어요. 저는 안토니오 어머님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. 한 번도 못 봤어요. 이제 단 이제 안토니오의 지아라고 해서 이모죠. 이모 이모님하고 이모부님 결혼 생활하면서 그 집에 이제 많이 가서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그런 데 가서 많이 배워요.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물어봐서 또 하고 특별하게 뭐가 먹고 싶다.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옛날 음식 있죠. 할머니나 엄마나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먹었었던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향수 어리게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옛날에 우리가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특별히 더 물어봐가지고 해주죠. 음식은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향수 어리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런 음식들이 새록새록 다시 나오거든요. 그거 한번 해줬을 때 그 기쁨은 하늘을 올라가면서 구름을 뚫고 다시 내려오죠. 좋아하죠. 이탈리아인들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례로 만자레 이 먹다. 이 이팅이라는 이거 자체 때문에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오로지 하루 종일 먹는 음식만 얘기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. 주변에 싸우다가도. 예.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. 너무 두서없이 말이 길었어요. 다음에는 새로운 요리로 맛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도 꼭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. 아모레 살루띠 아모. 여러분 차오. 로마텍 들어갑니다. 차오.